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도시빈민의 최종 종착지 쪽방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서울역 주변 쪽방촌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가스 버너였죠. 해당 건물은 개별 부엌은커녕 공동 부엌도 없었기 때문에 비좁은 방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화재 사건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쪽방촌 화재 사망 사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에서, 2018년에는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에서 비슷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쪽방촌의 방은 대부분 두 평이 채 되지 않고 심지어 한 평조차 되지 않는 곳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화재 방지 시스템이 갖춰지긴커녕 당장 철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노후된 곳들이 대부분이라 화재가 발생하기도 또 화재가 번지기도 좋은 상황이죠. 끼케아 두 평, 심지어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방 안에 사방으로 옷과 이불 등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있는데 이곳에서 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인다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심지어 대부분의 쪽방촌 방에는 창문 하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고 갑갑해지는 쪽방촌은 2022년 말 서울에만 283개에 달합니다. 방 개수가 아니라 쪽방촌이 말이죠. 쪽방에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데 서울에는 이른바 5대 쪽방촌이라 불리는 쪽방 밀집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등포역과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이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 5가가 바로 5대 쪽방촌에 해당하죠. 수십 명이 사는 쪽방 건물의 공용 화장실은 고작 하나일 만큼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흔히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아래에 쪽방이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쪽방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늘상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쪽방촌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근절되긴 어렵다는 전망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쪽방촌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쪽방촌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 중심지에는 성매매업소와 숙박시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61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며 성매매가 금지되고 1986년에는 통행금지 해제로 숙박시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사창가 또는 숙박업소가 장기 임대업소로 바뀌게 되었죠. 이 장기 임대업소의 방을 더 작게 쪼개서 사람 한 명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쪽방입니다. 실제로 서울 5대 쪽방촌이 전부 영등포역 인근, 서울역 인근, 종로도심, 동대문 시장 인근, 남대문 시장 인근과 같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이유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쪽방촌은 그렇게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치료하고 해결하면 되는 부작용이었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분위기가 바뀝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했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했죠. 도산과 동시에 도시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빚더미에 내려앉은 사람들은 쪽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촌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었고요. 당장 아무런 연고도 일자리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쪽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참고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 머무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영상 가난과 도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쪽방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쪽방촌은 도시의 최빈곤 계층이 머무는 최종 거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주택금융연구원이 전국 쪽방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수요 분석에 따르면 쪽방 주민의 약 66%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며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비중은 8년 새 54%에서 74%로 늘어났고 2023년 거주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역대 최고치였지만 86만 7천원에 불과했죠. 현재 대한민국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한 달 수입이 86만원이면 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쪽방은 대부분 30만원 안팎의 월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제하고 나면 약 50만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죠. 쪽방촌 거주민이 감소한다 해도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은 갈수록 열악해질 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층이기에 사회 약자층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요.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아무리 보수를 요청해도 불편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건물을 방치합니다. 지금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쪽방이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람이 새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사실상
쪽방과 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법적으로 쪽방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른바 사각지대 쪽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은 갈수록 거동이 불편해져 공용 화장실 이용이 어렵게 되자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다른 쪽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죠.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쪽방으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쪽방 거주민들에게만 나오는 무료 식권과 생필품 지원이 끊겨버렸거든요. 그럼 쪽방촌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막연히 생각해보면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자기 건물을 쪽방촌으로 놔두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고 들어가보면 이해가 되죠. 일단 수요가 왜 있는지 보죠. 정확히는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는데도 왜 수요가 있을까입니다. 사실 이건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니까요. 쪽방촌에 사는 인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서울에서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집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수급에서 쪽방촌에 월세라도 빼고 나면 살기 빠듯할 정도니까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말고 일을 하면 훨씬 경제 상황이 나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해서 돈 버느니 기초수급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쪽방촌 거주자들 중 70%가 60대 이상입니다. 55세 정도만 돼도 쪽방촌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죠. 젊을 때라면 모를까 나이 먹고 일할 곳은 쪽방까지 몰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서 제도적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에 나가봤자 기초수급과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기초수급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즉 고작 1, 20만원 더 벌면서 일을 하느냐 일 안 하고 기초수급 받느냐인데 이 상황이면 저도 기초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황혼에 접어든 노인들이 기초수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란 힘들다는 말이죠.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폐지는 수익에 안 잡히니까요. 돈이동 쪽방 상담소에서 일하는 B씨는 공공일자리로 버는 돈과 기초수급액이 적어도 50에서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야 일할 동기가 생긴다. 일일의 목돈이 생겨야 탈쪽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노동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말이 나오죠. 지원도 많은 주거 극빈층들이 쪽방촌을 못 벗어나는 이유로 언급됩니다.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쪽방의 월세가 보통 2에서 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겉보기엔 매우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과 단위 면적당 비용을 고려하면 싼 가격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고작 한 평 남짓한 방의 월세가 30만원이니 면적으로 비교하면 강남의 오피스텔보다 비싼 금액이죠. 그럼에도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1차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사실 쪽방만큼 혜택이 많은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최대 34만 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전기, 수도, 가스요금 할인, 식권 및 생수 지원, 기업체 후원 등 다양한 지원이 들어오죠.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인 쪽방 상담소부터 사회운동단체인 사랑방, 또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에서 쪽방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쪽방촌을 떠나면 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쪽방촌의 실태를 담은 책 서울의 심연의 저자 사회학자 탁장안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쪽방촌 유인 또는 정착을 발생시키는 힘인 구심력이 이주를 발생시키는 힘인 원심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력하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공급자는 한마디로 쪽방촌 건물 주인들은 왜 쪽방촌을 없애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쪽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극빈층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빈곤 비즈니스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로서 그것도 수요가 있는 시장인데 크게 문제될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죠. 쪽방촌이 도심에 있고 잘하면 더 큰 월세 수익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건물주들이 돈이 있음에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쪽방촌은 100% 현금으로 월세를 받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죠. 실제로 건물주들은 일부러 추적이 어렵도록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각 건물당 다른 이름으로 건물주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조금 떼주고 현금으로 전부 챙긴다던가 하는 방식이죠. 실제 소유주의 경우 세금 없이 거의 고스란히 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재산세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봤을 때 쪽방촌에서 1500 받는 게 건물 올려서 월세 3000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수요가 확실하게 공실이 될 위험도 적고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쪽방촌의 사람들은 목소리도 작고 후순위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쪽방촌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건 쪽방촌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죠. 재개발 기간 동안 쪽방촌 거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또 재개발 이후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쪽방촌 거주민이 더 취약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쪽방촌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살 집을 주거나 달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실제로 2000년대에 도시 재생과 정비를 목적으로 도심의 쪽방촌이 재개발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쪽방을 민간 개발할 시 건물주들이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했는데, 당시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회유한 뒤 강제로 건물을 폐쇄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재개발이 끝나고 어떻게든 괴롭혀서 나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결국 제2의 쪽방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꼼수야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쪽방촌이 재개발된 후 약 200명의 주민들은 주거지를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다른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대대적인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밝히며,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동안 주민을 임시 거주시설로 이주시킨 다음 재개발이 끝나면 재정착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죠. 하지만 동자동은 건물주들의 반발 속에 3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도시의 암흑이 짙어질수록 명암에서 암이 더 커질수록 사회는,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는 더 각박해지고 치열해집니다. 국가가, 사회가 모든 약자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약자들을 외면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상한 것들에 낭비되고 실용성도 없는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대중에게 이슈가 되는 주제만 빠르게 입법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곳에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도시 빈민의 최종 종착지 쪽방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